주말에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제주도에서는 일찌감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하지만 올겨울 참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.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.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. 최근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대기가 메마르는 가운데 산불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바람이 강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큰데요. 항상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이 깨끗해지겠습니다. 하지만 아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. 그래도 기온은 갈수록 점차 오르겠고요. 목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